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 당하신 3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에는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난이 다 같은 유의 고난은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고난은 인간의 범죄와 실수로 말미암아 다가온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업자득의 고난으로 아담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직접 간접으로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결코 자업자득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고난당하실 때 어떤 범죄나 잘못을 저질러서 그 결과로 고난당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극한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타락한 인류를 그 죄악과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자원하셔서 당하신 대속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인간이 마땅히 당해야만 할 고난을 주님께서는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용서와 구원과 치료와 축복의 샘을 터뜨린 견줄 데 없이 고귀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세 가지 부면에서 극한적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마음속에 겸허하게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영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마음과 육체로 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영적 고난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은 인류의 원죄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류는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 원죄에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방 얻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원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므로 자범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의 뿌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허물진 죄를 짓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그 원죄도 당신이 짊어져야 되고 인간의 자범죄도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야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큰 대접을 보여주십니다. 그 속에는 인간이 버림받을 원죄와 인간이 각자 개인적으로 지은 수 없는 자범죄가 가득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으신 적도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죄악을 바라보시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는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슬레슬레 했습니다. 이 잔을 네가 마시지 아니하면 모든 인류가 다 마시고 영원히 죽어요. 네가 대신 마시면 네가 대신 고난받고 인류는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마시고 인류를 구원하든지 네가 이 잔을 거부하고 네가 살고 모든 인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예수님은 그러나 너무나 그 잔이 무섭고 징그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번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 또 엎드려서 주여 할 수만 있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고 세 번째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 인류가 구원받을 수가 없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 원죄와 자범죄가 가득한 잔을 마시자 말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과 하나님은 사이가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불리신 것이 그때부터 영적인 극한의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악의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이가 갈라졌으니 그가 당한
영적인 절망 상황과 고독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의 영적인 괴로움이 흉흉할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그는 영적인 지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그 영적인 깊은 고통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의 높이와 깊이가 얼마였다는 것을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악의 잔을 마신 후 체포당하신 때부터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을 시편 22편 1절로 2절은 벌써 미리 보시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오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시오. 부르짖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하십니다.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적으로 포로로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옥이 그 앞에 열렸으니 모든 악마들이 그를 향하여 몸부림치고 아우성치며 그를 짓밟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지극한 극한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여러분 이 죄악의 잔을 마심으로 그의 생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 아프리카 선교 때 잠시 오전 중에 시간을 내어서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한 마사이족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마사이족은 아프리카 유목민족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낸 헌금을 통해서 지은 그 교회 가고 합니다. 그 마사이족들이 사는 것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보통 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소똥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를 길러서 살고 있는데 소똥을 취해가지고서 집을 짓습니다. 지붕부터 벽부터 방바닥까지 모두 다 소똥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소똥벌레같이 삽니다. 마당도 소똥이 가득 찹니다. 그 마사이족 우리 교회의 집사님 댁에 제가 전상 가서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 속에는 뭐 집사든 장로든 한 남자가 여자를 서의해서 6시 거느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복음을 전도해서 현실을 구원하기 전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도 부인이 세 사람이라 그런 게 그 소똥집에 겨우 기어서 들어갑니다. 완전히 소똥집인데 막 소똥 냄새가 확 코를 찌르고 파리가 한두 마리 있는 게 아니라 새까맣습니다. 아니 막 파리가 막 어린아이 눈에도 꽉 들어차고 입에도 꽉 붙고 막 소똥과 파리와 함께 삽니다. 그래서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나니까 그 손님이 왔다고 나가 대접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소똥이 잔뜩 묻은 손을 가지고서 소피를 주연자에 부어가지고서 소피에다가 소 저절 그 소똥 손으로 짠 저절 섞어서 휘휘 저어가지고서 부글부글 끓여가지고서 내게 한 잔을 부어주는데 자 이걸 안 마시면 사랑이 없겠고 마시자니 산천 초목이 진동을 합니다. 같이 간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전부 내 얼굴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날 마사이족 집사님 댁에 모처럼 초청을 받아갔는데 그 소똥집에서라도 내가 목사님 마셔야죠.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하고 같이 간 집사님들하고 참 맛있다고 다 마시자고 그러면서 제가 먼저 들어서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한약 마시는 셈 치고 마시는데 아주 지혜로운 우리 장로님들은 옆에서 마시는 치하고 다 부어버렸습니다. 나만 다 마셨지. 나는 또 집사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보는 앞에서 안 마실 수가 있나. 마시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러고 나와가지고서 그때부터 배가 터는데 뭐 차를 타고 있는데 얼굴이 새노랗게 되도록 배가 털고 얼마나 애를 먹은지 모릅니다. 설교할 때도 몸에 진땀이 팍팍팍 날도록 위장이 터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별 도리 없이 그 소피에
우유를 섞어서 소똥으로 휘저어 놓은 그걸 마실 수밖에 없어요. 이 마사이족은 완전히 소와 함께 삽니다. 그러므로 소똥도 자기 것이고 소 고기도 뼈다귀도 가죽도 다 자기 것이고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살면 똥 속에 삽니다. 나는 소똥 소똥 해도 그런 소똥 속에 사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정말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마사이족에 태어나서 소똥 속에 살다가 소똥 속에 파묻히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입이 12개가 있어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사이족이 마시는 그 잔도 마시기가 그렇게 역겹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담은 그 잔을 마시고 영적으로 버림을 받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심적인 고통도 극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믿고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수에게 배신당하는 거야. 그야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돌봐준 제자가 배신을 할 그때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예수님은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제일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깨를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사람이 돈깨를 맡길 때는 어지간히 믿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겼죠. 그처럼 예수님이 총망을 하고 사랑을 하고 신뢰를 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습니다. 그것도 은전 30냥에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이러므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그 마음속에 다가온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배신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배신당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마음의 고통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짧은 세월이지만은 많은 제자를 양성했고 많은 제자를 내보냈지만은 가끔 제 아들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데 한 번은 심히 배신당하고 난 다음 아침에 일어나니까 심장이 설레고 숨이 탁 막히고 심장이 가슴 속에서 설려가. 이젠 죽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조그마한 배신을 당해도 그런 심장이 막히는 고통이 있거든. 하물며 예수님이야 전심정력으로 사랑하고 돌봐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때 그 당한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절대로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 있던 제 아들이 하나도 낭비 없이 그러면 날 살리라 다 달아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달아났습니다. 친구가 언제가 친구입니까?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 남아있어주는 것이 친구지 좋을 때 친구야 누가 못됩니까? 예수님이 극한의 고통당할 때 제 아들이 다 버리고 달아났어.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서의 뜰에서 밤새도록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먹으로 얻어맞아서 얼굴이 너무 부어 눈이 붙어버렸습니다. 수염을 뽑아서 생살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온 얼굴과 몸에 침투성이. 이와 같은 고통당할 때 베드로가 와있다가 예수님 보는 앞에서 듣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저주를 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에게 이미 배신당했다가 가장 수혜자인 베드로에게까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러먹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렇게 평소에 사랑을 받고 병 고쳐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군중이 돌아서서 그에게 원수를 갚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이것보다 여러분 처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아무 은혜도 안 베풀면 원수도
갚지 않습니다. 대개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려고 마음의 부담을 없애려고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어 준 군중이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겠습니까? 십자가 못 박여서 그는 높이 달렸을 때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버림받고 아래로는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인간이 버림받은 고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 괴로운 것은 왜냐하면 나이를 먹었을 때 사회에서 이제는 소외당하고 모든 젊은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외로워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버림당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영적으로 이미 버림받은 그리스도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남자들은 다 예수를 버렸는데 예수님의 여자들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 남아서 그리스도가 운명하는 것을 통과하고 울면서 바라봤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그걸 갚아주신다고 천당 가는 후보들을 여성들을 많이 부른 것 같습니다. 교회 가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자들이 충성스럽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까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고 붙들어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라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한없는 고통과 고독을 뼛속까지 체험했어.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배신당하는 그 괴로움을 겪으시고 셋째 번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또 육체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목요일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야바의 딸에서 신문 바르며 매를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목요일 날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힌 그는 인정사정 없이 걸려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그런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하속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수염을 뜯고 침을 베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한 모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육을 쓰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니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그를 취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밤새도록 고난받고 시장도 하시고 온몸이 매를 맞아 욱신거리고 아파졌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의 뜰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고 난 다음에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군인들이 그에게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아무것도 잡수지 못하고 그리고 수없이 시달린 예수님을 또 나무에 묶어놓고 전통적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립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쓰던 채찍은 다섯 가지가 하나 있는데 가지마다 끝에 쇠고랑이 붙었습니다. 한번 때리면 다섯 가지가 몸을 파고 들어가면 땡겨버리면 덩어리가 줄자리가 파헤쳐집니다. 이것을 40에 하나 감한 39차례 때려서 예수님의 덩어리가 다 찢어지고 피가 강물처럼 흘려내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그 당한 채찍의 고통을 우리의 병을 갚는 대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지고 갈보리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가다가는 넘어지고 또 가다가는 넘어지고 또 가다가는 넘어졌습니다. 결국 갈보리산 위에 올라가서 그는 십자가에 빨가벗겨서 눕혀지고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렸습니다. 말이 쉬워 그렇지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매달려서 피를 흘려가며 죽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말로 다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부게로와야 열리 열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그 고통이 극한 상황이었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이하셔 나중에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우편에 못 박인 강도나 좌편에 못 박인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그들을 십자가에서 내리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무릎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보니 이미 운명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창이 그 심장을 깨뜨려자 물과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여러분 보통 인간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무릎을 자르지도 아니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 심장이 안에서 터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심장에서 이미 터져서 심낭에 피가 잠겼기 때문에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창이 그 심낭을 찌을 때 물이 흐르고 피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그 버림받은 고통의 극한 상황, 정신적인 배반당한 그 괴로움, 그 슬픔, 그 고독, 그리고 육체의 괴로움, 이것이 뒤범벅이 되어서 도저히 그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느냐 할 때 그 가슴 속에는 심장이 터져버린 거죠. 심장이 터져서 피가 심낭으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는 물과 분리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주님이 당한 고통을 우리는 이 고난 중간에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위대한 힘에 잡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한 것 할 수 없이 붙잡혀서 당한 것 아닙니다. 사랑의 위대한 힘에 잡혀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없어서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원수들은 그를 향하여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고 제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는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다 죽어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 혼자 그 극한의 고통을 당함으로 그 대가로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는 깊이 결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고난을 참고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는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무시무시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여러분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벌써 성령 계신 이사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막연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인 것을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제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히 우리 때문에 당한 고난인 것입니다. 저는 요번에 아프리카를 가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가도 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가서 파리에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저 남아 연방공항까지 내려가는데 가도 끝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몸부림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괴롭습니다. 제가 저 마음속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팔자 좋은 사람이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한국에 있으면 세계 최대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 내가 먹을 것이 없나 입을 것이 없나 잠잘 곳이 없나 환영받을 곳이 없나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옵니까? 그 마음에 회의가 들어왔어. 그 다음 가니까 모처럼 왔다고 하루에 네 번씩 설교를 하도록 스케줄을 짜놨습니다. 이게 뭐 사람
죽이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분씩 설교를 하는데 내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에게 이미 네 분씩 설교한다고 해서 돈을 다 받고 이미 입회금을 다 받았으니 목사님이 안 세면 우리는 맞아 죽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호텔에 들어와서 녹초가 되어서 잠이 들면서 하나님 다시는 안 올래요. 다시는 이 짓 안 할래요. 이제 나이 60이 다 돼가 내가 이제 못 견디겠어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늘 들려오는 이 그리스도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걸어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렸는데 너는 비행기 타고 호강하면서 와가지고서 너를 환영하는 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네가 좀 피곤하고 고달퍼지만 설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괴롭노?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기운 있을 때 부지런히 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을 강권하지 아니하면 복음 전도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정신이 돌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돌아 온전해도 너를 위하여 온전하니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우리 인간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서 강권하면 여러 가지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창원에서 들어가서 십자가를 굶어지고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땅도 울고 삼천 초목이 다 울었습니다. 해조차 빛을 잃고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영원한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고 끝없는 구원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값없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고난 받으신 그 결과로 못 박힌 손을 활짝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고 감사로 나가고 사랑으로 나가고 흠모하면서 우리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